그러면 왜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. 다이어트도 이 안에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태운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과학자가 보는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는? 시청률 올라간다. 지금 난리 나는데 지금 여자들 다 눈 동그랗지. 그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별로 안 좋을 텐데. 왜죠? 아니, 다이어트란 거는 결국 몸의 질량을 줄이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. 그러면은 운동에서 나오는 열량, 이제 뭐 태우는 열량도 있겠지만 왜 사람이 뇌를 쓰는데도 열량이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. 수학이나 뭐 이런 걸 엄청 막 공부해가지고 여기에 열량을 진짜 엄청 다 태웠어. 물리적으로 좀 뛰어서 운동한 사람하고 그 차이가 비슷하다고 하면 살 빠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?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, 단위 부피당 뇌예요. 일단 에너지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는 더 효율적일 수 있죠. 근데 에너지만 쓴다고 살이 빠지느냐? 이제 살은 또 이제 복잡한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때그때 다 쓰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해요. 지방이 가장 효율이 높으니까. 그래서 저장을 한 거를 뺐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언제나 보장되는 건 아니죠. 움직이는 건 근육도 단련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살만 빼겠다고 생각만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전략은 아니.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스토리가 뭐냐면 단세포 생물로 있던 생명체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삭제를 해서 다세포 생물이 될 수 있었고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이 되면서 치러야 했던 대가가 있어요. 단세포 동물들은 자기가 번식을 하고 싶다면은 몸을 반으로 쪼개서 번식을 해요. 사실은 번식이 아니라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. 복제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보통 세균들이 그렇게 하죠. 근데 우리 같은 그 다세포 동물은 보통 이 성이 있어서 암수가 만나서 이세를 만드는데 그때 우리 몸에는 수많은 이런 30조 개의 세포가 있지만 단 하나의 세포가 내 대표로 번식에 참여해요. 정자 난자. 정자와 난자죠.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? 죽는 죽어요. 아이고.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다세포 생물만이 갖는 숙명이에요. 그 이유는 우리가 번식을 하여 자손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요. 사실 그 미토콘드리아로 얻은 이 에너지의 대가는 죽음이죠.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이 그림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. 미술 시간에 배우셨나요? 네. 네. 어? 배웠어요? 누구의 그림이죠? 근데 기억은 안 나요. 모래시계가 있고 해골이 있네요. 네. 돈과 뭐 목걸이가 명예, 있지만 뭐, 다 죽는다, 해골. 뭐. 모래시계 있죠? 다 쓸모없다, 다 필요없다. 네, 다 있죠. 아, 훌륭하시군요. 역시 과학과 미술은 나중에 결국 만나는 거예요. 모든 건 연결이네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에 양초를 본 겁니다. 아, 레멘토 모리라 그래서 레멘토. 네, 이게 삶의 덧없음을 얘기해주는 건데요. 바로 이거죠, 촛불. 아, 꺼졌네. 촛불이 꺼지면 죽은 거예요. 우리는 언젠가 죽겠죠. 스토리가 있네요. 그렇다면. 근데 다 탈 일이 없잖아요. 한마디만 해서. 어? 이론으로 따진다면 계속 산소하고 이게 다 있는데. 우리가 연소하잖아요. 우리. 아, 우리가 초구나. 그렇죠. 응. 우리가 뭔 줄 알았어, 오빠? 우리는 초예요. 초콜릿 드시나요? 진짜 맛있어. 마지막이 뭔가 생각할 여지를 주는. 와, 진짜. 집집안에. 그렇죠. 마지막이 그때. 내가 초랑. 난 이 초를 만들 순 없나? 아기를 낳으면 되죠. 근데 아기는 제가 아니잖아요. 네.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. 근데 아, 미토콘드리아 때문이죠. 결과다.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결말이. 이 시스템이 너무 신비롭고. 저도 약간 촛불을 비유하시니까 나는 지금 얼만큼 탔는가를. 다 탔어요. 저요? 나 죽어요? 목소리가 누가요? 아니 심진은 심진 살았죠. 악착같이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장수하세요.